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곽경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배우니까 너무나 얼굴이 그냥 평안하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에 그 농법에 대해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생하시면서 수확이 적어서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특별한 자연 농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자연 농법을 하고 계시는 사역의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저 1996년도부터 사할린에 들어갔고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농업 전문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네. 그 정부의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네네. 세우고 학생들을 농업 교육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곳에는 배추나 무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걸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했죠. 네네. 하고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배출했고 네네. 또 이제 그 농업을 통해서 144년 만에 그 배추 무도 아주 통배추 이렇게 예. 좋은 것으로서 예. 생산할 수 있었고 예예. 그래서 하면서 차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난 40년간의 네. 그 농업 교육을 통해서 예. 그것을 그 지역 러시아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공급할 때에 저는 어디에 기초를 뒀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네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네. 그다음에는 그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네네. 그랬는데도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게 좋은 것으로만 자꾸 찾아나가다 보니까 네네. 하나님의 참 전능하신 그 농법을 예.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오늘날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는데 유기농을 어떤 게 목적을 두고 만들어내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예. 예. 근데 그 이제 유기농이라 하면은 그 원칙적인 그 기준은 땅 속에 있는 이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미생물을 다시 살려 올려서 그 미생물을 통해서 땅을 일구어가고 또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이렇게 그 갖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였지요. 네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소멸시키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남는 것은 병원에 가보면은 질병으로 네. 줄 서 있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주님의 방법으로 네네. 에덴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자연 농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연 농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을 약간 분리해서 현재 그 선교 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할린에는 이제 그 농업 전문 학교를 세워서 지금 현재 그 7회생까지를 배출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예. 교회가 창립되어서 지금 현재는 자립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현지인 그 청년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모스코바로 신학교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또 신학을 하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부목사로서 네네. 이제 그 교회 참 그 교회 성도들을 맡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 양대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극동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그곳에서 세웠습니다. 네네네. 세워서 3만 평 부지 위에다가 건물이
큰 건물입니다. 두 동을 이제 그 또 이제 장건을 하고 네네. 거기다가 극동 지역 7개 주에 예. 있는 69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네네. 그 교도소를 상대로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전하는데도 역시 우리 러시아에 있는 그 현지인 지도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각 주마다 각 교도소마다 네. 사람들을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요. 네. 그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오는 자에게는 네네. 이들에게 다시 우리 센터로 들어오게 해서 네네. 그 센터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 네. 받는 도중에 이들에게는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면 가정이 전부 다 깨져버렸거든요. 네네네. 깨졌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르치지만은 네네. 첫째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다음에는 미생물 유기농법, 특수유기농법 교육을 받게 되죠. 네네. 그래서 러시아에는 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넓은 땅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려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의지만 있으면은 네네. 시청에 와서 시장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땅을 제공해 주거든요. 아, 그럼 예. 이 사람들한테 각 그 저 교회들마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곳에서 홀로 계시는 자매님들이나 또 남자분들 네.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그럼 또 연결을 해서 네. 또 결혼을 시키고 아. 그래서 한 가정으로 탄생을 시키고 네네.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그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네네. 이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아. 그 우리는 이제 보냈는데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면은 네. 우리 이제 센터로 들어와서 다시 그 이제 전도사 사역을 조금 배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서 파송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소자들을 정말 그들을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로 다시금 파송시키는 사역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은혜의 체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참 그 그서로 올라가면은 전부 다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8살 때에 참 우리 누님 권사님의 손길에 붙잡혀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네네. 그랬다가 그 교회에 나가서 8살 때부터 해서 그 참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젊을 때는 좀 뭐 어떻게 믿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랬으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40년이 차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8살 때 네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예.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40년 동안 저를 교육시켰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또 주님이 알려주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8살 때에 사할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바로 40년 동안 배웠던 그 농법을 네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난 그 1970년대에 우리 한국 농촌에 보면은 1200만 농가가 있었어요. 네. 예, 그들에게도 이미 아마 저는 전국적으로 농업 교육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예, 제가 어디 소속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농업 농촌 그 한국 농촌을 예.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 기술자 연맹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달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 아래에서 제가 이제 그 수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 네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효소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와서 예. 그 당시에는 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기농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아,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고추는 예. 사실상 우리가 작업이 자주 할 수 없는 그 단계였었죠. 우리나라가 네네.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의존하고 있었는데 제가 농업진흥청하고의 이 저 연계를 가져가지고 네네. 고추 이중 턴델 재배법이라는 것을 이걸 최초로 8개도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기존 그 하는 그 수확량에서
10배를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했고 예, 예. 또 병은 99%를 막아버릴 수 있는 예. 이런 법을 이제 배워서 그것을 이제 한국 농촌에 다 가르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학 왕을 그때 이제 그 참 그 선발하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요. 네네. 그럴 때도 제가 2등까지 했어요. 아. 예, 전국 정산왕에서 그렇게 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채소나 이런 것은 다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 농업이란 그렇습니다. 요즘은 각 대학에서 이제 그 미생물 그 뭐 공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끔 연구해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한 분야에서만 이렇게끔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농사에 짓는 그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걸 다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네네. 이런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이 이제 좀 쓰임을 받고 예.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를 달리는 이 시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네. 예, 그 어떤 일이 나면은 요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 속에도 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 땅 위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생명체는 사실상 환경이 지금 현재 막 극도로 이제 발전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조차도 네네. 발전되고 있고 네네. 또 인간의 또 이제 그 발전상도 더 빠르게 네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땅 속에 있는 생명체는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살아간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삶, 하는 방법이 바로 유기농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수 미생물 농법이고 가난 방법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제가 참 터득을 해서 네네. 이걸 다루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그 모두가 공해에 찌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럴 때에 그 미생물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 미생물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도록 네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네네. 사람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경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서 100%를 본다면은요 거기서 한 1% 정도를 사람이 다 하려고 하지만은 사람은 1% 정도밖에 그걸 관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99%는 사실상 미생물이 다 갖고 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 질서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미생물에게 의존하고 네, 네. 우리 인간은 그들이 일하는 걸 바라보면서 즐겁게 농사 짓는 것이 이것이 우리 참 그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우리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농법이라고 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창세기 농법에 대해서 그 계속 해 가시는 가운데 그 사역의 예. 모토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네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맡긴 그 분야가 있다고요. 네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에덴을 창설한 그것을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땅에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할 때에 그걸 깊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네네. 우리가 유심히 딱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뜻이 그 숨겨져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게 제일 창세기 특히나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누구든지 이걸 잘 많이 읽었을 거예요. 네네. 읽고 나갔지만 이거는 그냥 글로서 읽어 나갔을 것뿐이라고요. 네네.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걸 기뻐하고 하기 위해서는 네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된 채소와 그다음에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면역체계가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할 수도 없었고 생육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네. 아기도 안 놓으려고 하고 요즘 보면요. 전부 다 갖다가 인간조차도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작물들조차도 전부가 유전자 변형을 다 시켜가지고 오늘날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요 열매 맺는 그 채소와 씨가진 나무 열매 네네. 이것을 보존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유전자 변형된 그 종자를 사다가 다 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면역을 가질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인간은 병 들어가고 네. 다 각종 암으로 성인병이라는 것에 나와가지고 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네. 자 이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앞으로는 그대로를 따라서 할 때에 네네. 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기뻐하고 그 다스릴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 되는 것이죠. 네. 나 이렇게 보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신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사역에 정식으로 이제 그 시작하시면서 붙잡고 가시는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붙잡고 가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한번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 중에는 보면은 이미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네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네. 이 성경 66권을 대표해서 보면은 그 중에서 함축해 놓은 말씀이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광야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는데 그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네네. 바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그 말씀대로만 딱 하면은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네네.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분만 기쁘게 하고 그분의 네.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기만 하면은 네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면 약속을 했다고요. 네. 우리 대신 싸워줄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에도 복을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복을 내렸어. 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애굽에 내어놓은 이 세상에 내어놓은 질병에도 노출되지 아니하고 네네.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네네. 다 그 고침을 받게 되고 네네네. 이 땅에서 길이 잘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아, 네네. 또 특히나 또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믿음 생활을 하되 뒤로 예. 처져가지 말고 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네네. 뒤에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런 족속들한테까지도 예. 우리가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네. 넉넉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나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아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자연 농법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어려운 그 선교 지역의 그 주민들을 살리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자연 농법을 1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끔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연 농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네. 그 섭리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처음 농사도 하시도 못하고 이제 도시에만 사셨던 분들은 네.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 네. 네. 이거 쉽습니다. 네. 쉬운데 이 땅 속에 있는 한 생명체를 인정할 줄만 아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꺼내 가지고 네. 이것을 더 많이 배양시켜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배양시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이 지상에다가 이걸 갖다가 땅에다가 다시 이제 또 투입을 시킬 때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네네. 군인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각 부대마다 배치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우리한테 인체에 아주 유해한 병균들이 있다고요. 네네. 그것이 땅에서부터 또 우러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네. 오늘날 유기농을 한다는 분들도 보면 유기농 복합비료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네. 이 복합비료 중에는 그 유해균을 죽이기 위해서 전기로 찐다든지 뜨겁게 해가지고 이것을 삶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 그러나 우리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네네. 적군을 이 우리의 그 아주 인체에 적합하고 좋은 균을 네네. 많이 양성시키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 강하게 만든 것을 거기다가 병균이 많은 곳에 투입을 시켜버리면 네네. 이 병균을 싸워서 이겨버리죠. 네네,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이 유효한 좋은 균들이 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작물에게 좋은 것을 배출해가지고 배급을 해주지 해서 네네.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데 네네.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건강조차 회복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큰 나라들마다 네. 돈 있는 사람들 다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네네. 오늘날 유기농 한다는 분들요 이게 전부 다 유기농 식품 먹는 사람들 다 거짓말들입니다.
속고 있다고요. 네. 왜 속는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나해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식탁이 나오는 게 우리가 땅에다가 잡초 올리지 말았고, 잡초 올리지 말고 좀 네.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네. 올리지 말았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초제를 한번 뿌리면요, 네, 네. 그 다음에 7년 동안을 우리가 거기다 약을 안 뿌리고 하더라도 네. 거기 곡식 심어서 나오는 데는 거기에 그 제초제의 균이 예. 다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그 유기농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그 독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얘들을 그 땅, 땅에 있는 미생물, 그 지역에 사는 네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네네. 그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각 나라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놓은 거라고. 네네. 땅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경계가 되어 있다고요. 아.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하게 되면요. 네네.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어느 나라에 한번 갔더니요. 네네. 거기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갔더니 이제 그 토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다 골고루 다니면서 측정을 해봤더니 4.0에서 5.2까지가 네. 5.2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그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pH 농도가. 네네. 그런데 거기 가지고 농사를 하려고 하면 채소나 곡물이나 다 심어도 안 됩니다. 네네. 잘 자라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득을 거둘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러시아에 있던 그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걸 네네. 갖다가 다시 갖다가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 배양을 시켜서 갖다 여었더니 네네. 무가 말이죠. 네네.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 땅에는 그저 한 700g, 800g 정도 되면은 예. 이게 잘 됐다. 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처음으로 8,000평을 했습니다. 예예. 이제 심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미생물 복합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했더니요. 네네. 11.5kg, 12kg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무가. 네. 물론 사진에 다 보시면 알지만 예. 그렇게 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경계도 다르고 하는데도 이 미생물이 강한 군사가 들어가면은요. 미생물이란 건 땅에 들어가면 아주 큰 파워를 일으켜 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가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보더라고요. 네네. 잘 살 수 있는 게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지혜보담도 네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것에 자꾸 이제 눈으로 뭐 이렇게 보고 또 손으로 이제 이게 행동으로 짓고 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회개하면은 영이 깨끗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66권에 이 지혜가 네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지혜 아닙니까? 네네. 이 지혜를 우리에게 들으면 세상에는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은 네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네네. 난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우주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의 파워의 사람이 되죠. 네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면요. 네네. 그 큰 일도 다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이 저 힘을 얻게 해가지고 땅으로 돌려보내면 그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곡식을 잘 만들어내고 병균을 없이 하고 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조차도 건강해지고 네네. 병까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 이 원리가 바로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네네. 네.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말렉. 네. 아말렉이 우리 자연농법상에서 그런 잡초들이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 잡초들을 어떻게 자연농법으로 또 제거해 버리십니까? 네. 그것을 보면 영적과 이제 그 세상적 요점 다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네. 말씀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적인 것은 다 있다고요. 네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다 있죠. 네. 있는데 제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선 무슨 보면은 약하고 믿음이 없고 정말 아주 약한 그 군사라도 네네. 하나님께서 싸워서 너희들을 대대로 싸워서 이겨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네. 그 보호를 못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미 아마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나는 그 때문에 늘 이제 그 아주 힘있게끔 이걸 이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잡초들을 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예, 예, 예. 그 잡초들을 우리 자연농법에서는 어떻게 제거해 버리시는지. 야, 그래 보십시오. 네. 이 잡초라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발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네네. 사람이 깊이 이제 땅을 심경을 하잖아요. 네네. 심경해서 땅을 이제 거기서 올라오면은 네네. 올라오자마자 바로 씨가 맺혀지는 잡초들이 많습니다. 아, 네네. 올라오자마자요. 네네.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올라오면서 요거는 그 씨를 맺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 잡초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흙이 덮여잖아요. 네네. 이게 흙이 덮여보면 일정 기간에 그 수분이 있고 온도만 맞으면요. 네네. 바로 또 이제 그 또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발화가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네 평생에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계속해서 땅에 엉겅퀴를 캐내라 그랬잖아요. 가시뿌리를 캐내라 그랬는데 네.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 그때부터 잡초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네네. 계속 실패했죠. 네. 전쟁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네.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요 지금 현재 너희는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주리라 했으니 네네. 아말렉을 잡초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 이겨준다 그랬는데 왜 이거하고 내가 직접 싸웠는가 이 말이에요. 네. 계속 죽으면서 네네. 우리 조상들 다 그래 죽어나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네네. 바로 이제는 잡초가 올라오면요. 절대 우리는 캐지를 않습니다. 네네. 자연농은. 네네. 그대로 갖다가 배나버리죠. 네네. 그러고는 땅은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일구어주느냐. 네네. 호미를 안 캐고 이거 뭐야 가을지 아니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네. 그러나 미생물 자체가 그리합니다. 어. 보면은 미생물을 보면요. 네네. 미생물도 두 부류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호기성 균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기성 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즉 말해서 현기성 균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광부들이 땅을 막 이렇게 떨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컴프레셔에 떨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광부의 역할을 해주는데 네. 그러면 호기성균은 또 그 떨어나는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네.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꾸 네. 만들어냅니다. 네. 네. 만들어내면서 거기에는 공기가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작물의 뿌리가 와서 얘들이 배설해나는 그 배설물을 빨아먹고 다시 작물이 잘 자라주거든요. 네네. 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 되면은 이 미생물균이 결과적으로는 땅을 다 일구게 되는 것이죠. 아. 그 한 실례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네네. 산간 고랭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찹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다락논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 실험을 하는데 네네. 그 논에 만약에 내가 하는 이대로 해가지고 그 저 수확량을 당신들 마치 못 내면은 네네. 내가 이걸 천냥 내가 다 집 저기 변상하겠다. 네. 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네네. 난 다음에 그 시작했죠. 네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땅을 깊이 심경을 합니다. 네. 가리하는데 네. 저는 갈진 않습니다. 예. 많이 가렸자 미생물 복합비를 뿌려버리고 위에다가 예. 내가 예. 만든 걸요. 네네. 뿌려버리고 거기다가 로타리를 치는데 3cm에서 5cm 정도만 로타리를 쳐가지고 네네. 골아놓고 물을 잡아버리죠. 네네. 물을 잡아놓고 나면은 이 미생물이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면요. 미생물이 네네. 이게 지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만 맞아버리면요. 네네. 바로 30분 정도에 몇 배를 뿌려놔버립니다. 이 기하급수를 뿌려놔죠. 네. 얘들은 같이 붙으면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뜨겁게 되어버린다고 열이 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수온을 4, 5도로 높여버립니다. 네. 그런데다 그 위에 가가지고 이 벼씨를 뿌려놨던 모를 갖다가 네. 딱딱 갖다 얹으면 놓지요. 네네. 뭐 요즘에 뭐 파종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뭐 다 해도 얹어놓고 난 다음에 네. 물을 살짝 잡았다가 다시 빼버리죠. 네. 그러면 얘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 저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아. 빨리 내리죠. 네. 내려가지고 쫙 내려가면은 나중에는 이 미생물이 가서 그 땅을 일과감사 하면서 뿌리가 지대로 따라들어가면서 그걸 영양으로 빨아먹어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네네.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저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농사 짓는 분이라면 생각해 봐도 되는데 네. 이걸 벼를 씹어놨다면 그 논 가상사례는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네. 그런데 복판에 깊이 심경을 해놓은 건 다 넘어져 버립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고 네네. 인간도 마찬가지죠. 네.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따라가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자연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돌아오면서 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네네. 인간 스스로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하다 보면 다 실패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네. 많잖아요. 네. 아니면 뭐 권력을 얻었던 사람이라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라도 그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마지막 종착점은 교도소 아니면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쓰러진 것 뿐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얘들이 자라가는데 계속해서 이걸 막 이제 부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네. 이 사람이 어른이 돼도 의지하는 습성으로서 네. 옳게 자라지 못하죠. 네. 성공을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얘들이 부모는 앞에 가면서 길만 가르쳐주고 네네.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네. 이 사람은 나중에 가가지고 지 혼자서 얼마든지 자수성가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네. 능력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케이스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하고 농법하고 네. 인간사회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성사님께서는 그 미생물을 통해서 잡초들도 제거하게끔 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그러한 그 채소류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또 병충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농법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교사님 그 농법을 하시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그 이제 농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는데요. 네.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그 곤충들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네.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뭐 질병까지도 다 아마 다 나와 있고 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네네. 그다음에는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뭐 병도 이제 병균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는 충해 즉 벌레도 나와 있는데 네네. 사람들은 항상 그 벌레까지도 다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병균도 죽이려고 화학 농약을 만들어내고 네네. 막 이래 하는데 만들어낼수록 점점 더 강도 높은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래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걸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진드물 한 마리 뭐 참하는 게 말이죠. 네네. 그것만 하더라도 얘들은 풀만 올라왔다 하면 작물만 자랐다 하면 그게 붙습니다. 네네. 그런데 얘들을 그 필요 없이 그 붙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들도 역시 쫓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네네. 풀을 만약에 우리가 일항에서 뽑아내잖아요. 네네. 그 풀 이제 우리가 작물이 있는 데서 뽑아낸다면 얘들이 살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풀들 중에서도 네네. 거기 보면은 독초들도 있고 네네. 또 벌레가 싫어하는 풀들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네.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르쳐 놓고 네. 그 산에 있는 산야초 중에서도 독성 있는 것 모든 걸 가져와가지고 네네. 앞으로는 풀을 베지 말고 예. 풀을 일하게 거는 다 이렇게 그럼 잘라줘라. 네네. 잘라주고 예.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산에 있는 독초를 갖다가 네네. 이걸 이제 해서 거기서 있는 이제 추출해서 그 액기스를 네. 추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뿌려줘라. 네. 뿌려주면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심을 때부터 계속 변이 나는 걸 막 농약치고 하는 걸 그 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여기서 수확량이 감소되면 고다 대한 변상을 내가 해주마. 네. 이렇게 하고는 자기들의 농법을 그대로 갖다가 보관해보고 네네. 내가 하는 농법 이것만을 그들에게 가르쳐놨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어요. 했는데 네. 하여튼 한 그 저 200배의 정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도요. 예. 고추도 그렇고 또 저 벼도 그렇고 네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병이 안 생기다는 것이죠. 네네. 벌레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추출한 그 액기스를 네네. 뿌렸더니 네네. 벌레가 아예 오지를 못하죠. 아. 냄새가 나고 저 싫어하니까. 네네. 아,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같은 나무가 많이 쓰는 산에 가면요. 예예. 산새가 없습니다. 예. 왜 그 산새가 없는가 하면 거기 벌레가 없거든.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 이제 했는데 그렇게끔 병 하나 없이 네네. 그런 걸 하게 됐죠. 수확을 하게 됐답니다. 네네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 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기도 제목은 예. 뭐냐면은 예예. 지금 이제 그 우리 각 나라마다 네네. 또 농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존재가 이제는 땅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우리가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네. 옛말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 속담에. 네네. 속담이 아니라 한국에서 저는 오늘 말을 보면 농자지 천하지 대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의 근본을 두고 생산 점점 그 나라가 일어선 나라는요 네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네네.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사 땅에서부터 깊은 개선을 뒀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네. 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어섰는 나라인데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많은 분들이 땅을 절대로 땅을 좀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변함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환경의 공해, 환경 공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참 나쁜 것으로 해서 인간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약에 뭐 오염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흙을 통해서 분말을 가지고 차라리 그것을 우리의 질병을 고쳐나가는 네. 고쳐집니다. 네. 해독이 되어버립니다. 네네. 막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땅을 사랑해달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나갈 때에 네네. 이 농법을
받아 가지고 배워서 가지 나간다면은요. 네네. 가면은 벌써 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네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네.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선교에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실패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바로 인격 자체가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네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아, 네네. 예. 네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비즈니스맨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땅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농법을 실행해 간다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면 앞으로의 그 사역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또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네. 이 저 유기농 제품이 나오는 거요. 네네. 특수 미생물 농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네네. 만약에 경우에 이제 그 상업화를 좀 시키고 싶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것을 각 지역 지역에다가 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죠. 네네. 시켜가지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이게 농업을 해서 네네.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이제 한다면은요. 네네.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이제 공산품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네네. 그 비즈니스 하는데도 이 농업을 가지고 이 농산물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저 농산물 값이 네네. 100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한 4, 5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네네. 됩니다. 지금은 오늘날 세상이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를 자꾸 이렇게 변모해 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건강을 다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비싸더라도 이걸 사 먹는단 말이야. 네네. 그럼 우리는 비싸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네네.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거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하여튼 끝까지 내가 하여튼 도와서 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할 네.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리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연락처와 이메일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신광97@hotmail.com인데요. 한메일 단 넷인데요. 그 신광은 SINKWANG 아라비아 숫자 97입니다. 그 다음에 @hanmail.net입니다. hanmail.net으로 이메일을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러시아의 셀폰은 7924-185-484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셀폰은 010-8930-7813번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미생물 유기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들어오셔서 동부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잠시 기차 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참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방송으로 이래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같이 나누실 분이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제 힘 잘하는 데까지 네네. 같이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먼 길 오셔서 이렇게 농업을 또 사랑하시는 또 축산업을 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미생물 유기농법으로 많은 생산량과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농법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 그 외에 또 전 세계에 연결되는 그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그 농법으로 풍성한 수확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예.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담당의 곽경동 목사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